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제조업의 가파른 성장세로 우리나라는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편 충청남도 산업구조 중 약 66%는 2차 산업이고 성장률도 둔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례로 미국 디트로이트는 100여 년간 자동차 산업 왕국으로 군림하였지만 지역 산업이 쇠퇴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위험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를 기록,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농어촌 지역 인구 문제와 자살률 등 각종 사회 지표가 불안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합니다. 영국의 한 지방 소도시 셰필드의 경우 공업 대도시로서 제강산업 중심지였지만 1950년대 이후 주력산업 쇠퇴로 오랜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셰필드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민한 끝에 창조 문화산업 육성으로 반전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셰필드는 5,500여 개가 넘는 신규 직업을 창출하는 등 풍요로운 문화가 함께하는 창조 도시로서 부활하게 됩니다. 도시의 위기를 창조 문화산업으로 극복해낸 것입니다. 창조산업의 근간은 문화산업입니다. 문화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개수 등이 제조업에 비해 월등히 높고 전후방 연계 효과가 큰 핵심 산업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내 문화산업은 연평균 8.2%의 높은 성장률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국가의 성장 동력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산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비유를 통해 조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선한 식재료에 양념을 더해 요리를 만들고 요리들이 모여 맛있는 밥상이 되는 것처럼 좋은 문화자원을 찾아서 이야기를 입히고 콘텐츠로 만들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들을 문화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식재료와 문화자원의 출발점이 바로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역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맛있는 밥상을 사람들에게 선보이기 위해서는 엄선된 재료와 훌륭한 주방장, 그리고 이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장소 등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수한 창의 인력과 기업, 연구개발, 마케팅, 투자, 지원 인프라 등이 뒷받침될 때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남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현재 문화산업은 지역으로 점진적인 확산과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서울의 집값 상승과 경기 지역 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서울에서 경기 지역으로 대거 이동되었으며 지역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문화자원과 지리적 우수성을 보유한 충남에 부족한 인프라 등이 갖춰진다면 충남의 문화산업은 더욱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산업은 충남의 기존 산업과 지역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문학 등의 융합으로 창조적 혁신을 일으키는 문화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제조업 및 농수산업 등 일반 산업과 문화산업의 융복합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산업은 충남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젊고 창의적인 인재가 유입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지역 문화를 생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창조도시로 발전하는 기반이자 우리 지역의 핵심 역량이 되어줄 것입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문화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 발전의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도민의 자유로운 창의성 발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지역 문화자원이 더 좋은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우리 콘텐츠가 시장을 선도하고 지역 산업과 동반 성장이 가능한
창조문화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문화로 행복한 도민, 문화산업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충남.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앞장서겠습니다.